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1949년도 교회가 건축이 시작을 해서 교회를 네 번 건축을 했습니다. 저쪽에 초가집에서 그 다음에 곧 한 번 더 옮겨서 지금 농협 앞에 교회를 지었다가 다시 헐고 스레트 집에서 슬라브 집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네 번째 건축을 했고 건축한 지가 여기가 3년이 됐습니다. 벌써 3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서 한 번도 이런 초청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오늘 초청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강사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 태평양 선교회 대표가 되시고 태극 전사들의 영적 멘토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표 축구선수 있죠. 이영표 축구선수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 있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태욱, 기성용, 김신욱, 하대성, 김동진 이러한 국가대표들을 비롯해서 한 40명의 프로 축구선수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들을 예배인도하고 있고 지금 목포 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수고하시면서 Why Jesus라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출판도 하셨습니다.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한 70만 명 모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간증도 하시고 설교하시는 이런 목사님인데 한 큰 교회, 작은 교회 한 1000교회 이상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방송도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42번가의 기적, 오늘도 임마누엘, 새롭게 하소서, 이홍률, 톡 쏘는 남자들, 기독교 IPTV, 하나님 섭리 그때, 극동방송국 MC 진행까지 하시는 이러한 아주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들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또 싸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분은 특별히 신내림을 통해 가지고 거의 무당될 뻔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우리 제주 땅이 당장히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은 박애녹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시죠. 그리고 박수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귀신을 먼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십수년을 귀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고통 속에 살아오다가 귀신 세계를 탈출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어봤더니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그냥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종교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촛불 밝히고 향을 키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분근 선수 안수기도에서 다리를 낫게 했다는 이천숙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용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역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하면 다 나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은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어린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도사들 찾기 시작했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어머니는 투병생활 하셨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생활 하셨고 살갑뼈가 맞다할 정도로 바싹 말라서 가중고생 다 하시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었거든요. 부대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으니 어느 날 갑자기 저도 피를 쏟게 되는 거예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하고 여러 날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는 이 세상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하죠.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틀어놓고 삼키기 시작해요.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많이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을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군 생활을 쭉 하다가 드디어 세월은 지나고 군대를 제대하고 코롱 그룹에 들어가게 됐죠. 코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었는데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앞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어?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 되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 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부류막심한 놈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그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차려드리는 법이거든요. 회사에 연수금 오고 다 제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바꾼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대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들 왔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정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의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남은 연수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집에서 제사를 할 때는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돌아가신 외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한 살 때 배탈 나서 죽은 우리 누나 부터 해가지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중국의 관우 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앉아있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분명히 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공손하게 모셨던 그 제사상 뒤에 저희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시커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귀신들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사의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이야. 전부 다 우리가 속는 거였구나. 우리가 조상들한테 음식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귀신들한테 바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고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 날아가서 정말 편히 잘 계실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서울에 미아리 정릉 이쪽에 이제 무당집이 많고 연세대학교 신촌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무당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성원이라는 무당집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막 치어 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저는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아 그 무당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세 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혔죠. 그 이후로도 참 여러 군데를 무당집 가봤는데 언제나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을 뛰러갔다가 더 부친 격이 됐어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린 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원 금 5돈 갖다 주고 내린 곳을 받고 드디어 말문이 열렸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마디 해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와요. 회사 생활하다 어제까지 배가 날씬했던 여직원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 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회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한마디 하죠. 야, 인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해.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녀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녀요. 작두구슬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구마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구까지 했다는 상두둥의 우옥주포살도 찾아가 봤고 그들 전부를 찾아가 봐도 언제나 방법은 없다 그래요. 결국 제가 귀신에게 이겨내지 못하고 방울 부채 흔들면서 점을 봐야 되는 지금 무당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흘리는 물이 신의 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요. 그래 서울에만 용환점쟁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다 찾아다녀요. 경상도의 깔꼬리보살, 전라도의 쪽지깨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다 돌아다녀도 방법이 없대요. 미친놈처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알게 되죠.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안 할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친족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제가 코롱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인데 신꽃 한 번 하는 건 200만 원이에요. 통대지 갖다 바치고 소머리 올려놓고 무당들 5명, 6명 한 팀이 돼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구슬하면 2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구슬 꼭 했어요. 그리고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구에 가입을 하죠.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놀 때 저는 배낭 속에 옥수구리 양쪽 향 과일몇까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꼭대기 올라가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먼동이 도우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아내가 잠들면 다시 무릎을 꿇어요. 이때가 보통 새벽 1시쯤 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계속하죠.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구슬하고 산기도 다니고 밤에 매일 기도한다고 잠은 2시간, 2시간 반밖에 자지 못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근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고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불경만 외워도 툭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직업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귀신의 특징은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엄청나게 거짓말 잘하죠.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들도 이대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네 보통 사람은 거짓말 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굴이 벌게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했다가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인가 봐요.
세 번째 특징,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키죠.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설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있을 때는 서로를 기가 막히게 칭찬해요.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대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을 못 가요. 언제 욕을 할지 모르니까. 네 번째 특징, 질투가 엄청나게 많지요. 옆집 무당이 한 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 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야만 되는 것이 귀신의 질투. 무당집에 가면 잔뜩 차려놓은 곳을 법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섯 번째 특징, 사람만 보면 무조건 구슬하라고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구슬해라, 재수 구슬하라면서 구슬시키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게 돼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죠.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겠어요. 그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켜요.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 굿. 옛날에는 지피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구슬했다지만 80년대 초에는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삼베로 한 겹 두 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을 끼워넣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면서. 그리고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시칼로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이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는 거죠.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치 않고 하는 세력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특징은요,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건강해도 자기 아내가 젊고 아름다워도 그렇게 애인들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애인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둘, 셋, 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그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싶었어요. 저도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귀신을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아이 죽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이 누나 내보내라고 난리가 나죠.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나가라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래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도의 충격으로 하혈을 하는데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철하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죠.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서 자영 도망가버리고 야반도주하는 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했더니 누나가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랐던 막 덮어버서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집주인이고 누나는 지금 내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그렇다면 최소한 집주인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인데 그런 것조차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버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난 철학이들 계속 갔어요. 저는 가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학 예배 가야만 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그 버스를 얻어 타야 집으로 올 수가 있는데 열심히 통성기도 개인기도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고 4시가 다 돼요.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 차에 태우고 누나를 교회로 모시고 가요. 교회 앞에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마바냐 바람일다 신경 건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틀어놓고는 목탁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죠. 항상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왔거든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항상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왔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어?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누나는 말,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전지전능. 혼자 이렇게 몇 분을 외우고는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지 아세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주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다 죽게 된 사람은 붙들고 도저히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숨겼는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날 극적으로 병상 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딸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니? 어, 아빠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고불고 다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빠도 잘 몰라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줄게 넘겼어요. 어린애니까 이 순간만 넘기면 잊어버릴 줄 알았죠. 근데 얘가 다음날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물어요. 아빠 오늘 대답해준다 그랬지? 무당이 뭐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얘가 학교 들어갔을 때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 아빠 무당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쨌든지 내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떼어내고 제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란 소리를 남겨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울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볼까?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치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못해서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땐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제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를 어쩌면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죽기를 각오하고 유서를 써놓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교회를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더라니까요. 그래 인생만사 3세번이야 내일 또 한번 교회를 가보자 해서 그 다음날 또 교회를 왔는데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우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요 그 다음날부터 날마다 우리 누나를 따라서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요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학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쭉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야 너 세례 받았어? 세례가 뭔데? 했더니 백날 교회를 다녀봐라 임마. 네가 세례도 안 받고 천국 가나? 그래요? 야 세례가 뭐야? 한번 말해봐. 했더니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 나한테 어렵게 설명해주면 알아듣겠냐?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 예배 빼먹은 구담주일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먼 훗날 천국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것부터 꽉꽉 차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7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우와 세례받는 그날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와 나도 이제 세례교인이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정말 신나게 세례를 받고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죠. 수요예배 가고 금요예배 가고 주일날 저희 교회가 7부 예배까지 있는데 1부 예배만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그냥 잘라 그러면 또 왠지 허전해서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예배를 5번도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그때 당시엔 제가 회사를 할 때인데 일하다가도 잠깐만 시간 나면 회사 근처에 있는 아무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성경 공부도 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13번도 가고 15번도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던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제 모습이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내가 요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수요일날 출근할 때 성경책 딱 챙기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 어디서 아는 사람 만나거나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기는 거는요, 아마도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나마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말 타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주위를 점점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좀 됐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또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려들 보셨나요? 이건 이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사나운 개가 쫓아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아픈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얼마나 아팠든지 바로 막 주먹질을 하고 뿌리치고 난리를 쳐도 도무지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런 데 쓰는 말인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그저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냅다 손을 쳤는데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팍 나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내가 더 놀랬죠.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네 드론을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뛰어내고 저놈 뛰어내고 또 다른 놈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어요. 산으로 들러 십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린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눈에 보이는 분들은 귀신을 딱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어떡해요? 24시간을 회사 일하면서 집안 살림하시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맨날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많은 날들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죠.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귀신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좋아요. 제가 오늘 본교 교회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교회 사람들 절대 가르쳐주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어요. 마찬가지.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셔.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위를 은밀하게 싹 빼먹고 골프치로 한라산에 딱 가져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있으세요. 가을에 단풍놀이철이 되면요.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씩씩하게 올라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야호! 할 때 자기만 혼자 유별나게 주야! 그래놓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얼마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와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서울에 80년대 초에 사이비 종교단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라고. 자기네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이 전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모여서 합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깨끗하게 목욕 재기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어요. 한 사람도 하늘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였는데 그 말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서 속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배 참석 잘 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자신할 때 실험을 해봤죠. 새벽 1시에 혼자 공동묘지에 올라갔어요.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전부 모르는 사람의 무덤이에요. 귀신들이 저를 공격하나 못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해가 뜰 때까지 앉아있었는데 귀신들이 저를 공격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시면 한 번씩 공동묘지 가보시겠습니까? 가시지 마세요. 제가 이제 워낙 성격 자체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실험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데 가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전도가 하고 싶었어요. 회사 근처에 머리가 있다만 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만 보면 막 전도가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거의 아침 9시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오더라고요. 됐다 싶었어요. 저도 시간을 맞춰서 짠 나타나서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시간 맞춰서 나가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요.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느끼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친해져야 되니까 눈만 마주치면 전 웃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TV를 딱 켰더니 그 사람이 TV 한가운데 얼굴이 딱 나와요. 뭐라고 나왔느냐? 전국의 지명수배, 한국에 남아있는 조직폭력배 실세두목. 우와, 그때 그 프로 이름이요 사건 25시였어요. 간이 벌렁벌렁벌렁벌렁하고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다음날부터는 그쪽으로 절대로 안 갔지요. 하마터면 나 맞아 죽을 뻔했구나 싶더라니까요. 여러 날을 항상 반대쪽으로만 가다가 괜한 오기가 또 생겨요. 도대체 내가 왜 피하는 거야? 커피 사준 죄밖에 없는데. 용기를 다시 내자 아자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우리 같이 커피 한잔 마실까요? 웃으면서 커피를 빼주고 있었지만 가슴 속은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졌는데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로 따라오는 날은 무조건 맛있는 점심 사주고 사우나 목욕 시켜주고 하루 종일 재미나게 놀아줄게.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드디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뒤에 앉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지금 목사님 앉아 계신 맨 앞자리에 앉혀놨더니 뒷사람이 무지하게 싫어요. 머리가 커서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드디어 예배를 마치고 입구 쪽으로 쭉 걸어나가다가 입구에는 헌금함을 발견을 했어요. 야, 저건 뭐 하는 통이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온몸으로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도 돼. 왜냐하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쌀통만 한데. 자꾸 물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답을 했죠. 저게 헌금함이라는 건데 강제로 내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싶은 만큼 각자 알아서 돈을 내면 그 돈을 모아서 수재의연금도 내고 부르기우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쓰고 해외 선교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좌우간 좋은 데 쓰는 거야 했더니 저 옆으로 탁 밀고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더니 그게 늦네요. 우와,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폼나고 좋았겠어요. 그래놓고는 한마디 남겼어요. 야, 오늘 저 목사 빚대 내면서 말했는데 박카스라도 사 먹으라 그래. 저희 담임 목사님께 박카스 사건을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날 웃으시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시간 이후로 그 조폭 두목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중간 보스도 만나고 새끼 조폭도 만나고 제 인생에 계획이 없던 수많은 조폭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와, 중간 보스 중에 하나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는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조직의 총두목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중간 보스 새끼조폭 굴비 엮듯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주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우연히 축구 중계를 보게 됐어요. 축구 중계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축구 선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연히 TV를 통해서 이영표를 보게 되고 제가 쓴 책을 무작정 소포로 보냈더니 전화가 왔네요. 선생님,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오, 너 딱 걸렸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만납시다 해서 그래가지고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 한 날 나갔더니 이영표, 김동진, 최태욱이 나왔어요. 그때 이영표는 이미 국가대표였지만 김동진, 최태욱이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무명선수였어요. 2001년이니까 그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선수들이 저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한 거, 재래식 변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세 번째, 처녀 귀신은 나타날 때 입가에 피 흘리나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혹시 전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전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여름만 되면 TV 공영방송에 귀신 영화 해주잖아요. 엑소시스트, 전설의 고향, 뭐 학교 계담 1, 2, 3, 4, 주온, 엑소시스트, 장화 홍련전에서 맨 귀신 영화를 해주니까 궁금할 수밖에요. 일단 제가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요, 그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시켰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날마다 성경 읽게 만들고 함께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많은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원건 선수도 만나고 김영건 선수를 만나고 송종국 선수를 만나고 이렇게 쭉 시작되면서 오늘날은 이제 기성용 선수도 제가 한 2년 가르쳤고요. 이제 김신욱 선수, 하대성 선수, 신광훈 선수를 비롯해서 프로 선수 약 40명을 제가 양육을 하게 됐어요. 저는 축구 선수들한테 언제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저는 그들이 월드컵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관중이 6만 명이 넘어요. 여기서 차분하게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영표 송정국 최태욱이 무릎 딱 꿇고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전 너무나 좋아서 심장 터지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가 옷을 뒤집었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물론 우리가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선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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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글자 수 많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잖아. 그냥 Jesus라고 딛다 크게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했었던 거죠.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쓰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렇게 국가대표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난 밤에도 어디 산속에 가서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피눈물 토해가며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와, 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수지 맞았어요. 대박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최초로 간증을 한 것이 1995년 12월 5일 크리스마스 전도집회 때 간증을 했더니 바빠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막 전화가 오고 사무실로 찾아와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 여기 중에 어디에 넘어 합격할까요? 우리의 생년월일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시까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나와요. 와,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간증을 했더니 딱 그때가 입시철이거든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점잖은 체면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화를 꾹꾹 눌리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죠. 집사님, 집사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전화기 내려놓고 저는 혼자 철학기도를 가서 또 그 울분을 토해내야만 했어요. 집사님만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권사님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찾아오세요. 용하기는 뭐 제가 이제 멍석 깔았나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속궁합 봐달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와, 정말 화가 나요.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래 힘줄이 찔겨도 그보다 더 찔길까요? 속궁합 사주팔자 이거 봐주기 전엔 절대로 안 가신대요. 제가 졌어요. 속궁합 봐드렸어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네 가지를 여쭤봤죠.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네 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웃 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봐드렸죠.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탈레반 믿어보세요. 궁합 맞아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남모 호래계교 믿어요. 절대 궁합 안 맞아요. 그러면 취미로 말씀드려볼까요?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수영장 가자, 낚시 가자, 해수욕장 가자, 스킨스쿠버 하러 가자. 부부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 잘 맞고 취미가 비슷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속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멘 소리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사주팔자 보는 게 엉터리라는 걸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증명시켜 드릴게요.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정답이에요.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가 3시에서 5시. 이렇게 2시간 간격. 사주팔자는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느냐 하면요. 1초에 3명 이상이 태어난대요. 그렇다면 2시간이면 몇 명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초에 3명이에요. 2시간이 몇 명이에요? 2만 1,600명이에요. 우와. 그렇다면 이 같은 시간에 태어난 2만 1,600명이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사주가 똑같은 사람 전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요. 있을 수 없죠.
사주 팔자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다면 한 사람이 서울에서 길 가다가 틱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넘어져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친구가 쌍둥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대학 교수인데 하나는 백수 건달이거든요. 이래도 믿으시겠어요? 더 재미난 거는요.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거 있었어요. 원정 출산. 만삭의 몸으로 막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애기 낳고 오는 거 있었어요, 한때.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지역에 따라서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까지 바뀌잖아요. 자,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탔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요. 붕, 비행기 날아가요. 요게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애기 나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애기 나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산모가 아기를 낳는 중이면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볼 수가 없죠. 그런데도 사주 팔자 보는 건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면서 철학 안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절대로 가시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스포츠 신문 보시면서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금주의 운세 그런 거 왜 이렇게 보시는가 몰라요. 그런 거 즐겨보시는 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재미로라도 이런 거 자꾸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노략질 당하게 되니까 절대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충격적인 거는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왜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 중에 어쩌다가 한두 명은 진짜 예언의 은사 있겠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99%는 다 무당이에요. 예언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오리지널 참된 예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깨어려지고 나태해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누가 감히 사람의 기륭화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 오지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 제법 직분이 높으신 분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우와,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교회 망가뜨려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문제 많네. 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장로님들 기도 안 하시는가 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 기뻐하지 않아. 저 권사님 까칠하대. 나오는 대로 막 나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분명히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것. 기쁘고 좋은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요. 나쁜 일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가 사람 폴짝 뛰게 만들어요.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광고 전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본계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거든요.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고 뱀을 집어올려도 괜찮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요. 전부 이 교회 안에서 해결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TV에서 밀림과 정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감동이 시작했어요. 무작정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주소를 알게 되고 전화를 그냥 한두 번 통화하고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으로 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 원주민 만난다. 나도 이제 이렇게 오지에 왔다. 가슴이 설렜는데 원주민 딱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키가 전부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딱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먹었었다네요. 지금은 안 먹는다지만 혹시라도 저를 보고 맛있게 느끼면 어떡해요? 저요 절대로 밤에는 밖으로 안 나갔어요. 잡혀 먹을까 봐.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여러 날이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됐지요. 아침 10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눈이 일찍 떠졌는지. 그냥 교회 일찍 갔어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 가니까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뻘쭘하니 마주보고 앉아있을 끼기도 뭐 하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인기척이 느껴지고 찬송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고개를 딱 들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이 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이름 하나 써보라 그래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허깅하고 안아보면 정말 냄새나는 그 원주민들이, 그들의 살을 보면요 이런데 중간에 블룩블룩 솟아나온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술한다고 칼로 째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구데기 같은 벌레가 기어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단백질 보충한다고 돌아다니다 도마뱀 같은 거 보면 손으로 바로 잡아서 찬물에 헹궈서 입에 바로 넣거든요. 그럼 목구멍이 껌껌하고 시커머니까 도마뱀은 동굴인지 알았나 봐요. 기어들어가요 스스로. 그럼 꿀떡 삼키고 아무 벌레나 기어가면 잡아서 그냥 물에 헹궈서 삼키고 이러니까 벌레,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데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중에 좀 늦게 들어오면 고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와요. 축도가 채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집에 빨리 가려고 뛰어나가기 바빠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치죠.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없이 그렇게 외쳤죠. 그건 참 남태평양에 가서 너무나 겪었던 일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해서 남태평양도 다녀오고 점점 제가 사역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교도소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교도소에 가면 이제 저는 일반 범인들을 만나지 않아요. 강도 살인범이나 이런 흉악범들만 만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강도 살인 6범이 반갑게 뛰어오면서 제 앞에 와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야 인마 바지 왜 내려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바지 올려. 네, 그 친구가 67년생인데 지금 46살이죠. 강도 살인 6범. 그 사람이 39살 때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바빠서 잠깐 못 갔대요. 야 인마 네가 뭐 한다고 바빠서 잠깐 못 가 했더니 제가요 나이가 39살인데 교도소에 22년간 있었거든요. 바빠서 결혼 못했대. 야 인마 바쁘긴 바빴구나 이놈아. 그런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46이 됐는데
알았어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바지 올려 했더니 바지 주춤주춤 올리면서 저기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려요. 야 금방 웃으면서 뛰어나오더니 왜 이번에는 울어 임마. 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왜 아픈 데 있어?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그래도 그냥 눈물 막 쭉 흘려요. 그러더니 하는 말.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날 버렸는데 부모 형제 친척들 전부 나를 버리고 한 번도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면회도 안 오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영치금 넣어주고 내복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려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꼭 안아줬어요. 오늘 정말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시면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괜찮아요? 당당하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주세요. 저는요,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요? 누가 옛날에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발로 찼어요. 재수없게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근데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늘에서 저를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 그때 봉계교회에서 만났었지요. 와 반갑습니다 그러고 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믿고 나만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교도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집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빈자리가 있으면 속이 터져요. 가슴이 아파요. 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집에 계신 어르신들 사드리고 싶고 집에 있는 내 새끼들 사다 먹이고 싶은 것처럼 또 내 친한 친구들 함께 가서 좋은 음식 나누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지 않고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거든요. 교도소에 제가 뭐 심심해서 다니는지 아세요? 아니요.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요. 교도소 가면 흉악범들에게 너무 정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래요. 너무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 주지 말고 사랑은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교도소 가면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등 두들겨주고 등을 정을 듬뿍듬뿍 줘요. 마찬가지 이 봉계교회 안에서요 서로 간에 정말 정을 나누고 함께 위해주고 아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먼 훗날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함께 손잡고 춤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서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슴으로 한번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